네, 머니투데이 방송 개국 8주년 특집 종목의 맥을 짚다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오프닝에서 얘기를 해드렸던 대로 대선 테마주와 대선 관련주는 전혀 다르다라는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 요동치고 있는 대선 관련주 가운데 실체가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저희는 원칙적으로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자체가 대선 테마주, 인맥, 그리고 사견, 학견, 지연, 지연, 관련된 거, 고향 친구, 펀더멘털 상관없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투자 전략이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요즘 미국 대선을 보더라도 사실 자율주행차, 앞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신성장군이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선 관련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살펴봐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대선 테마주가 아닌 대선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볼 겁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드릴게요. MTN 이상로 전문가, 그리고 김영로 앵커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처음 저는 방송에서도 그렇고 그냥 제 평생에 처음 뵙는데 오늘 좀 이게 민감할 수도 있는 주제잖아요. 좀 대놓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너무 기분 언짢아하지 마시고 아닙니다. 이따가 이게 궁금한 거 좀. 사실 뭐 저도 이 방송에서 뭐 모든 경제 방송이 그럴 겁니다. 사실 대선 테마주에 대해서 한 방송이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또 역사적인 소명을 또 받고 최초로 또 대선 관련주를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준비했는 만큼 또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음지로 들어가게 하면 거기에서 피해자는 대부분 다 투자자들이 보거든요. 개인이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차라리 이런 것을 떳떳하게 좀더 양질의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만 고객분들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들도 좀더 현명한 판단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제 뭐 대선 테마주, 뭐 인맥 관련주 이런 것도 많은데요. 좀 더 정책 관련주, 대선 관련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더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모피코트 입지 말라는 동물 애호가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진짜 우리 모피를 살려야 된다, 모피코트 입지 말자 그랬더니 가짜 모피코트가 유행하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모두 다 가짜 모피코트를 입으니까 진짜 모피코트를 입은 사람을 구별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 진짜 대선 정책 관련주가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자는 게 오늘의 취지인 거죠. 그죠. 맞습니다. 네, 웃으세요. 아니요. 아, 이게 적절한 얘인가? 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아니, 정말 딱 들어맞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이 있어서 굉장히 강조를 하시길래 아, 스스로도 약간 이거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이렇게 비유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웃겨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확신에 차서 얘기했어요. 네, 바로 얘기를 해보죠.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도 대선 테마주, 관련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단어가 혼재될 수가 있는데 결국은 관련주라는 거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첫 번째 먼저 우리가 대선 관련주를 봐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겠죠? 네.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대통령 임기가 5년입니다. 그런데 5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제 레임덕이 왔다라는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임덕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쩔뚝거리는 오리를 표현을 하는 방향인데요. 사실상 임기가 1년 정도가 남게 되면 그때부터는 실질적으로 정책의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제 자체를 하기에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1년이 남았다는 것은 지금부터 새로운 정책을 펼치는 것보다는 앞으로 어떤 정책이 나올지에 대해서 더욱더 예민해지는 시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 내수도 그렇고 변화 자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연간 코스피에 대한 수익률 추이도 나오는데 결국에는 92년, 97년, 2002년 이렇게 이제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는 상당히 코스피 지수 자체가 낮게 나타나거든요. 그 자체는 어차피 증시 같은 경우에도 선행 지수이기 때문에 결국엔 정책 자체가 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률 자체도 크게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이게 대선 당해 연도에 대한 코스피 분기 수익률 추이인데요. 항상 전반기에는 좋은 모습이 나타나지만 결국 후반기에는 또다시 낮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는 결국에는 1분기, 2분기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결국 3분기, 4분기는 정권 교체로 인해서 상당히 낮게 나타나는 부분이 나타난다. 그러면 결국에 그때 우리가 주식을 안 할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주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대선 관련도 좀 더 정책적인 부분으로
기대감으로 갈 수 있는 종목군, 그리고 펀더멘탈이 있는 종목군을 골라서 찾아서 네. 투자를 하셔야만 일단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음 그림도 한번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대선 전후에 대한 GDP 성장률 추입니다. 그러면 Q라고 넣은 게 이제 대선 때거든요. 네. 그런 대선 때는 결국에는 수렴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GDP 성장 자체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지금 이명박 대통령 있을 때 우리가 제조업에 대해서 상당히 열을 올려서 네. 했잖아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창조경제라는 명목으로 네. 또 뭐 우리가 컨텐츠라든지 한류를 상당히 높게 올렸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다음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 이런 수렴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내수 성장률도 마찬가지인데요. 쉽게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변할 수 있고 거기에 주식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가 대선 관련주는 지금부터라도 꼭 봐야 된다. 왜? 수익을 위해서는 봐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우리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네. 많이 하셨네요. 네. 근데 우리 이렇게 가다가는 네. 뒤에 거의 얘기 못하고 끝날 줄 몰라요. 예. 맞아요. 네. 제가 바로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할 텐데 네네. 하지 말라는 걸 제가 굳이 또 한번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네. 테마주 관련 네. 주가 아니라 네. 학연, 지연, 뭐 고등학교 동창이어서 오르고 막 대선 후보의 뭐 친구여서 오르고 네. 사촌이 어디 그렇죠. 이사여서 오르고 네. 막 이런 게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스탠스로 이거 짧게 한마디만 해주시죠. 네, 일단 뭐 매년 그건 되풀이가 됩니다. 근데 네. 이런 부분 자체가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무지해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얼마 전에도 이제 반기문 총장의 사촌동생 그렇죠. 강기로 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감사직으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에코바이오라는 기업이 상한가를 갔어요. 그런데 네. 네. 결국에는 또 그분이 아 나는 아니다. 나는 학연 아무것도 사촌 관계도 아니고 네. 이름만 반기문, 반기로 비슷한 것뿐이다라고 네. 얘기하고 네. 또다시 크게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네네. 자 그런 사례를 본다면 결국엔 그런 기업들이 재무제표적으로는 상당히 부실한 사례가 많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가는 빠지는 거거든요. 네. 그럼 결국엔 우리가 인맥 관련주는 한계성이 있다는 걸 꼭 아셔야 그렇죠. 돼요. 한계 정도가 아니라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네. 네. 그렇죠. 이제 우리 진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우리가 강조를 매번 해드려도 들어가는 분은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린 대선 되기 직전까지 하지 말자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고 네. 본격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관련주들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렇죠. 네. 자, 그럼 관련주 이야기를 해볼 텐데 사실 관련주라고 하면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 나아갈 것이냐에 대한 그렇죠. 검토예요. 네. 이거는 뭐 정책이 달라지더라도 어차피 성장할 산업은 다 네. 성장하거든요. 산업 자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국이 네, 우리나라보다 대선이 더 일찍 있으니까요. 네. 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보와 보수로 네. 확실히 명확하게 나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뭐 민주당과 공화당을 비유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정책 자체가 확실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미국인들의 어느 정도 지식 수준이 된다고 우리가 네. 보는 거고 대신 한국 같은 경우에 조금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정책 자체가 일변화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상 복지를 추구해야 되는 것은 야당이거든요. 네.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을 준비하는 시기 때 2012년이죠.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이 뭐였었냐면 무상보육. 네. 그게 노인복지였어요. 네. 그러면 이게 사실상 새누리당에서 추구하는 정책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나왔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미국과는 다르게 표심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책 자체를 어떤 게 있을까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고 네. 거기에 많은 인구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례를 집어가지고 정책을 나오는 거거든요. 방송 사례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선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뭐 거기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를 했을 때는 네. 박근혜 대통령이 55%가 그때 나왔습니다. 네. 그럼 문재인 씨가 문재인 의원이 그때 26%가 나왔고 네. 안철수 의원이 그때 21%가 나왔거든요. 네. 그만큼 정책 자체를 어떻게 펼쳐내느냐 당과는 상관없이 그 부분 사회적인 이슈가 어떤 게 있을까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시는 게 네. 정책 관련주를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네. 정말 우리가 이제 투기가 아닌 투자의 네. 방법으로 그렇게 다가가 볼 수 있는 정책 관련주 네.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네. 네. 자 일단은 우리가 피하셔야 되는 것은 일단은
그 우리가 남북 경협주라든지 방산주 관련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질적인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공통 분모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양쪽이 다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업에 대한 감세를 주장하는 게 네. 새누리고 그리고 기업에 대한 증세를 더 해야 된다. 법인세를 더욱더 올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는 민주당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나 결국에는 그렇게 이질적인 분모가 있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피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공통 분모가 될 수 있는 부분. 네네. 그러니까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같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육아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노인 복지가 될 수 있고 취업 환경 개선이라든지 환경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야당이 정권을 잡게 되든 네. 혹은 여당이 정권을 잡게 되든 누구나 공통적으로 이것만은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 어차피 대선이 진행된 이후에는 이 산업은 네. 성장할 수 있다라고 네. 보시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그중에 이제 네. 대표적인 게 뭐 인프라 네. 뭐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아, 어쩌다가 자꾸 제가 이 질문이 걸리네요. 뭔데요? 네, 말씀하십시오. 관련 테마주 얘기를. 네. 아, 근데 오르는 거 보면 네, 네. 관련 테마주가 확확 오르니까 네. 개미 입장에서는 야 이거 상한가 한 세 번 갔는데 네. 하루만 잠깐 발만 그쵸. 담그고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잘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만은 네. 좀 실제로 수익률 자체가 뭐 그러니까 인맥 관련이라고 네. 할게요. 좀 실제로 좀 많이 오르긴 오르지 않나요? 그런데 그 부분 자체가 있습니다. 사실 그 전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죠. 그때 2012년을 비교를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 관련주 중에 가장 많이 올랐던 게 육아 관련주였어요, 사실. 맞아요. 왜냐하면 네. 인맥 관련주, 자기 동생이 있는 회사가 이지라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네. 그 회사 자체는 실질적으로 800%가 올랐어요. 네. 그런데 단기간에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이 올랐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오른 것은 아가방 컴퍼니였습니다. 네. 아가방 컴퍼니는 1300% 올랐거든요. 네. 결국에는 육아 관련주 자체가 정책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꺼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네. 추세적으로.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도 정책 관련을 왜 봐야 되냐면 정책을 봐야지만 안 빠집니다. 덜 네. 빠지고. 그럼 결국에는 이런 산업 자체는 앞으로도 이어진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그 정책을 나타났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은 5년 동안 또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당연히 정책 관련주를 안전하게 투자를 하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말이네요. 인맥 관련주일 수도 있겠지만 인맥 네. 관련주라고 다 나쁜 건 아니겠지만 네, 그렇죠. 만약에 그 인맥 관련주가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 다음 정권이 펼치게 될 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면 네. 그것도 수익이 날 수가 있다. 한 끗 차이네요. 그렇죠. 한 끗 차이. 네. 되게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 이제 이게 네. 투기냐 투자냐 네. 물론 우스갯소리로 내가 하면 투자고 네가 하면 투기다 뭐 그런 얘기를 네. 합니다만은 네. 대선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게 투기가 아니라 투자가 되려면 좀 어떤 베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는 게 좋은 거예요? 네. 자 일단은 우선적으로 그 800%, 1000%씩 나는 종목군들은 우리가 뭐 흔히들 텐베거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종목군들은 사실상 재무제표가 안 좋은 기업은 없어요. 대부분 다 재무제표가 기본적으로 우량한 기업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갈 수가 있고 네. 정책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지금 취업 관련주라고 해서 뭐 아무 종목이나 취업과 연관된다고 해서 그냥 단기간에 오르고 빠지고 이런 거는 사실상 재무제표는 상당히 부실한 사례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필히 우리가 재무제표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은 네. 첫 번째가 될 수가 있겠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실현 가능한 정책인가를 우리 개인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많은 표가 지금 좌지우지 될 수 있는 부동층이 있는 표들이 새누리 쪽에서는 20대, 30대를 공략을 해야겠죠. 네. 그리고 대신 민주당에서는 50대, 60대를 또 공략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육아라는 부분이 드러나고 노인복지라는 부분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땡겨줘야지만 당선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 때 실패했던 무상보육이라는 얘기가 다시 한 번 더 드러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지금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지금 환경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 시점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환경 문제라는 부분 자체가 또다시 넣으면서 주가를 크게 올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그 노인복지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러면 뭐 원격 진료라든지 아니 의료기기 산업 자체가 꾸준히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은 사실상 우리 또 고령화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연관지어서 우리가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렇게 이제 실현 가능할 수가 있고, 그리고 네. 눈에 보이는 부분을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대선 관련주지만 안 좋은 부분 중에 한 개는 4차 산업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GDP 성장률이 수렴의 형태를 내년에 네. 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4차 산업 자체가 크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3년, 4년이 지나야 되는 네. 얘기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기적인 펀더멘털이. 그렇죠. 네. 그럼 결국 눈앞에 있는 우리가 내년에 당장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대선 관련 정책 관련주를 봐야지만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좀 더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네. 궁금해지는 게 뭐냐면은 대선 관련 네. 정책 관련주 여기서 사실 경합을 이루게 되잖아요. 민주당과 뭐 새누리당 거기다 네. 국민의당 이렇게까지 경합을 이루게 되면 우리는 지지율을 따라가야 되나? 아, 예, 이런 그렇죠. 좀 착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확률이 높으니까. 근데 그렇게 보는 거는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네. 봐야 돼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많은 표심을 자주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네.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새누리당이 가장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20대, 30대의 투표율이 올라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 표를 깨기 위해서는 당연히 육아 관련에 대한 정책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고요. 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새누리당에서 표를 지키기 위해서는 또다시 노인복지카드를 또 꺼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똑같은 얘기인데 육아 관련주가 제가 볼 때는 가장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거기 안에서도 우리가 육아 개선에 대한 부분 자체가 드러날 수 있는 것은 네. 결국에는 아가방컴퓨터라든지 아니면 보령메디앙스 같은 종목군들이 다시 한 번 더 큰 정책적인 방향을 이룰 수가 있다고 보시면 네. 좋겠고, 지금 국민의당이라든지 아니면 민주당 그리고 새누리당까지 3당이 공통적으로 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육아 관련에 대한 네. 법안 개선입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정부에서도 투자가 들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럼 우리가 이 종목군들을 지금부터 봐야지만 우리가 텐벽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육아 관련주에 네. 대해서도 네. 뭐 얘기를 해주셔서 아마 이따가 결론 지을 때 제가 종목도 한번 더 여쭤볼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한번 네. 다시 한번 추가로 여쭤보도록 하고, 그런데 네. 아직 우리나라는 네. 대선 후보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1년도 더 남은 사안이고 하다 네. 보면 요즘에 우리 주식 시장에서는 미국 대선에 조금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저 미국 쪽도 잠깐 좀 여쭤볼게요. 네. 얼마 전에 이제 1차 TV 토론 있고 나서 인프라 관련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뛰었어요. 그럼요. 이게 그전에도 다른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봤었는데 이게 진짜 직접적인 관련이 우리나라 기업과 있냐. 네. 근데 뭐 하다 보면 그렇죠. 상황이나 산업 자체가 올라갈 테니까 뭐 있을 수 있다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우리 주식시장과의 어떤 연관이랄지 네. 정말 그 섹터별로 우리도 따라가는 게 맞나라는 좀 의문점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게 정책이 나뉘어지는 구간이거든요. 네.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오바마가 이제 레임덕이 오고 난 다음에 네. 힐러리가 그때 이제 그 잠시 아팠었죠. 네. 아프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주가가 빠졌던 게 가장 많이 빠졌던 부분이 오바마 케어 관련주, 헬스케어 관련주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1차 토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올랐던 것도 헬스케어 관련주거든요. 네. 아, 그래도 힐러리가 될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우리가 나스닥이 지금 다우존스라든지 S&P 500 지수보다는 더욱더 높은 상태로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나스닥이 IT라든지 아니면 거기 안에서 헬스케어 관련이 대부분 다 집중이 되어 있는 게 바로 나스닥이에요. 네. 그럼 나스닥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얘기는 아 결국에는 미국은 지금 힐러리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겠구나라고 네. 보시는 게 맞겠고요.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볼까요? 네.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여성 사회 참여 추이와 연브랜즈에 대한 수익률 추이인데요. 결국에는 힐러리가 네. 당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추이 자체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 안에서도 우리가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합이 나오는 부분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트럼프가 추구하는 정책보다는 지금 힐러리가 추구하는 정책이 좀 더 지금의 투자 일변도에 맞지 않나라고 보는 게 맞겠고 네. 거기 안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그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미국에 대한 대선 자체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네. 결국에는 그냥 기대감이 올랐던 부분이 또 기대감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더 기억을 하시고 우리 눈앞에 있는 거, 당장의 눈앞에 있는 우리나라의 네. 정책을 좀 더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그런데도 네. 클린턴이 되는 게 우리 경제는 뭐
낫지 않나요? 아, 너무 내 정치 색깔이 막 드러나는 건 아닌데. 자신의 이야기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트럼프가 하면 우리나라 경제 꼭 망할 것처럼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일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 이제 우리가 그런 선입견을 깨워야 됩니다. 사실 네. 그거를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계속적으로 사람이 미워지거든요. 네. 그렇게 보기보다는. 우리가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는 보호주의적인 무역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걸 또 주장하고 있고 나프타가 가장 잘못된 체결이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트럼프였어요. 그런데 네. 힐러리 같은 경우에는 상호 존중하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네. 얘기를 하는 게 또 힐러리고요. 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가 뭐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날선 상태로 꾸준히 갈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에 그 당선이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급변하는 부분으로 변화를 시키기는 어렵다. 결국에는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힐러리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그 가둬진 선 안에서 그렇죠. 당이 추구하는 색깔 자체를 네. 그래도 추구를 할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맞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미국 이야기는 좀 접게 했고요. 네. 다시 한번 우리나라로 돌아올 텐데 아마 저는 그 이상론 전문가 이야기를 하면서 눈에 보이는 걸 지금 해야 된다. 눈에 네. 보이는 거 사실 네. 알겠어요. 뭔지 알겠어요. 네. 육아와 노인 복지.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물론 이상론 전문가의 뷰는 그럴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각 당마다 자신들이 네. 추구하고 있는 공약과 자신들이 네. 좀 피하고 싶은 것들 있거든요. 그걸 먼저 정리하고 나중에 이제 이상론 전문가가 가장 그 가운데 좋다고 생각하는 육아와 노인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그럼 먼저 네. 지금 각 당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일단은 그 부분 자체가 우리나라가 상당히 애매한 게요. 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은 진보와 보수에 대한 색깔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는 이런 정책, 그리고 힐러리 이런 정책 이렇게 네. 상반되는 정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하지만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일단 당선만 그렇죠. 되고 보자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정책을 우리가 판단을 할 때도 지금까지 가장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노인복지와 육아 관련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리고 가장 많은 표심이 갈릴 수 있는 부분도 그 부분이고요. 네. 그러면 결국 표심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 더 보는 게 맞다라고 네. 보는 게 맞겠고 그 부분 자체가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네. 뭐 청년 취업 관련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를 정책 이슈를 좀 더 우리가 눈여겨보시는 게 좀 더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육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가 참 먼 길 돌아왔던 네.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 갔다가 미국 네. 갔다가 다시 한국 네. 왔다가 했는데 역시 가깝게는 육아 쪽을 계속 밀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빡 와서 네. 또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면 이 안에서 가장 가깝고 눈에 보이면서도 대선 관련주의 상승 여력이 충분한 종목이 예.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뭐 일단 기본적으로 뭐 제가 뭐 육아 매니아는 아닙니다. 육아 매니아도 아니고. 네. 육아 매니아가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육아 매니아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육아 관련주로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네. 아, 저는 애를 많이 키우시는 줄 알고. 아 죄송합니다. 네. 적당히 네. 키우고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보셔야 되는 부분은 네. 뭐냐면 사실상 지금 의료기기를 들어가기에는 의료기기가 너무나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투자를 할 때 지켜야 되는 것은 쌀사 비팔배입니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고 빠져라. 네. 이건데 그러면 지금 가장 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 관련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노인복지 섹터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육아 섹터밖에 없다는 네.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집중적인 투자가 들어가져야지만 내년까지도 승승장구할 수 있는 네. 그런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요? 저는 뭐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네. 아니면 보령 메디앙스 이런 종목군들을 아, 좀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네. 이런 종목군들은 움직입니다. 네. 왜냐하면 결국에는 내년 7월 달까지 움직임이거든요. 네. 큰 추세가 형성되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보시는 게 맞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기승전 육아였어요. 사실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됐네요. 네. 아니, 뭘 해도 육아로 다 가더라고요. 네. 아, 뭐, 근데 그만큼 육아가 이제 앞으로 계속 더 중요해진다는 이야기겠죠. 육아 네, 산업 그렇죠.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뭐, 사석에서도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논의를 하면서, 아, 육아 보험도 좀 관심이 간다. 뭐, 이런 이야기도 또 했었기 때문에, 저희 경제 직설 시간을 통해서 차후에 뭐, 이런 이야기도 또 나중에 짚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MTN 이상로 전문가와 함께 대선 테마주와 대선 관련주는 전혀 다르다. 우리가 대선 관련주로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MTN 이상로 전문가 그리고 김영록 앵커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